이 회사는 현재 약 60년 정도 설립이 된 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전거의 램프 시스템을 개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점차 자동차의 램프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가 기계 중심의 산업에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운전자라든지 고객의 회사들의 그런 요구사항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자 기반의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많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자 기반의 제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편의성이 많이 증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복잡한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많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신뢰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자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그런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과 신뢰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 미케니컬을 분석하는 엔지니어 팀, 그리고 전자를 분석하는 전자 기반의 분석을 하는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기반의 디자인을 한 부분을 구동이라든지 피로도 분석이라든지 열 유동에 대한 분석을 기계 해석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자 기반의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개발을 했을 때 전자 해석팀에서 분석을 해서 실제 제품을 개선을 하고 설계 데이터에 반영을 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HFSS와 SI 웨이브와 디자이너 SI 그리고 심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디버깅이라는 임시 방편을 통해서 단지 그 제품의 신뢰성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왜 그런 소스 문제가 발생하는지 EMC에 대한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요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은 EMS 부분입니다. EMS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BCI라는 해석을 요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왜 제품들이 BCI라는 시험에서 펠이 났는지, 그 주파수 대역에서 왜 노이즈가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HFS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EMC 소스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EMC 소스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괜찮았던 부분은 저희가 심플로러나 아니면 디자이너 SI 같은 서킷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제 매저먼트 데이터를 PSPICE-WISE 모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넣어서 실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이상적인 펄스를 인가를 했을 때와 실측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값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실측에 좀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HPC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입니다. 개발 아이템의 특성상 저희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PC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더 빠른 시간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 특성을 빨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HPC를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기본 일반적인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도 실제 이런 PISI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로레벨의 엔드툴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저희들은 전문가들은 실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과 툴의 기능적인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드밴스드 해석을 진행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엔시스를 선택을 했냐고 하면, 물론 기능적인 측면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들의 그런 서포트, 그리고 저희가 이런 ECA라는 환경을 실제 회사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비전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맞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EDA 문화를 회사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엔시스를 선택했습니다.